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냉면입니다. 오늘은 제가 송정죽도공원 쪽에 오후 늦가 지금 아마 거의 한 5시 넘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낚시를 잠시 나와봤습니다. 오랫동안 할건 아니고 한 1시간 동안에 제가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제가 촛불에 게세팅을 한번 했습니다. 게세팅을 한번 하고 지금 입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낚시 오게 된다면은, 이 자리를 낚시를 들어오시게 된다면은 멀리 매치면 안 됩니다. 멀리 매치지 마시고 보통 좀 멀리 갔다 하더라도 한50 정도, 그리고 한 30, 40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노리면은 도다리는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현재 나가서 한번 낚싯대를 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질이 있는가 없는가 감아들이진 않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다시피, 화면에 보다시피 보면은 제가 낚싯대를 밑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바람이 좀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데, 자, 삼각대 받침대다든지, 여기는 제가 저 경험입니다. 씌우게 되면 낚싯줄이 날립니다. 줄이 날리고, 이렇게 바람이 불 때는 밑으로 깔아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밑으로 이렇게 깔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체 들어 저게 입질 자체가 들어온다 하면은 요 왼손에서 타다 건드리는 걸 여러분들은 늦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땡기 보겠습니다.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땡기 보겠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도 고기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낚시객이 낚시를 좀 오늘 같은 날라 영 물이 안 좋습니다. 아마 내일부터는 이제 물이 조금씩 이제 살아나게 되고요. 내일부터. 자, 여러분들 저 꽝에다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이것 때문에 촬영을 나왔습니다. 왜 이것 때문에 촬영을 나왔어요? 여기 낚시객들이 오면은, 요거는 지금 도다리입니다. 도다리인데, 강도다리입니다. 강도다리인데, 앞에 조금 가까이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회계 100%가 여기에 낚시객들이 오시면은, 이래 작은 것까지 다 가져가게 됩니다. 제발, 여러분들, 여기에 낚시하러 오시면, 제발 이거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래 작은 거는. 이래 작은 거는, 이게 강도다리거든요, 여러분들. 이래 작은 거는 방류를 좀 해주는 게 여러분들의 기본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바늘 빼고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나한테 볼래? 여 손에 들어. 들고 가. 괜찮아. 살리죠. 저쪽에 가서. 살려주세요. 예, 괜찮아.
자, 여러분들, 제가 낚시를 하다가 지금 바늘이 옷에 끼 있습니다. 요거 절대 못 빼죠. 제가 빼는 방법을 옷도 빵, 구멍도 안 내고 빼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늘이 옷에 걸렸거든요. 제가 잘 못해가. 자, 이거 빼는 방법을 여러분들 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옷에 잘 걸렸다.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지금 저 옷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바늘이 걸리가 있습니다. 그지? 옷에. 지렁이가 지금 다 걸리가 있습니다. 자, 요거 자체를 지금 땡기도 옷만 찢어지지, 요거 자체를 몸 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거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막, 낚시 줄로 여기 있는 묶인 거를 여러분들 다 제거를 하십시오. 자,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했으면, 자, 여기에서 지금 제거를 해서 미너를 잡고 빼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미너를 잡고 빼면 안 되고, 자, 제가 이야기를 바른 대로 잘못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은 긴 데서 잡고 당기면은 절대 옷이 째지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너를 잡고 자, 좀 보여드릴게요. 자, 미너를 잡고 여러분들 당겨볼게요. 낚싯줄이 조금 덜 제거됐네요, 여러분들. 이래 낚싯줄 조금만 남아도 이게 안 빠지거든요. 자, 이봐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지금 바늘, 요 낚싯줄 보이지요? 마저 제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딱 얼마나 그 야무친지. 낚싯줄이 제거를 잘안 되려 그러네요. 자, 여러분들 제거가 됐거든요. 여기서 길을 잡고 빼면 안 되고, 자, 미너 있는 데를 잡고 빼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빠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기가 보이죠? 요 미늘까지 다 보이죠? 자, 요렇게 되면은 옷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알았었죠? 이 경험은 낚시를 오래 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이기 자체는 소문이 많이 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낚시하러 오셨다가 낚싯대를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인데 피해를 준다 하는 바는 피해를 주게 되면 내가 요새 금방 그 식으로 빼면 되겠죠. 여기 있던 낚싯줄을 제거를 하시고 미너를 잡고 빼면은 빠집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저거 좀 하나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